조영희 씨가 보내신 사연입니다. 조영희. 알았어요. 조영희 할게요. 조회수 29건. 조영희예요. 어제 사촌 오빠랑 왜 뭐였지? 조용해요. 귀엽긴다. 조용히 하는 거잖아. 조용해요. 그러는 거 같잖아. 조용해요. 반대는 시끄러워요. 옛날에 뭐 이름 반대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었는데. 아, 웃긴다. 예전에 어떤 거요? 예, 이름 반대 그거. 예, 맞자. 아, 맞자. 예. 패자. 아, 패자, 패자. 예. 패자 맞자. 아, 승자의 반대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닌데? 아닌데? 맞자의 승자가 원래 이름인데. 어, 원래 이름인데 퀴즈를 냈어. 어. 패자의 반대. 어, 패자의 반대말이다. 아, 그럼 아, 승자라고 맞자, 대답할 맞자, 줄 알았는데. 근데 맞자. 어, 그래서. 맞자. 어, 그럼 김맞자 씨? 이렇게. 김맞자. 여태간 전 조용해요. 간만에 이름으로 조용해. 어제 조용해요. 에? 조용해요. 야 조용해. 조용해요. 어제 사촌 오빠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는 영화 볼 때 팝콘 먹는 게 신경 쓰여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촌 오빠는 에이 그래도 팝콘은 먹어야지 라며 저에게 팝콘을 사주었어요. 팝콘을 꼭 끌어안고 내셔널 트레저를 봤어요. 아 역시 재밌더군요. 영화가 반이 지나갔는데도 제 팝콘은 줄어들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 잘 안 먹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게 고질병이 도지고 말았어요. 워낙 깜짝깜짝 놀라서 친구들이 어, 영화 볼 때 너 때문에 다 무섭다 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만 영화를 보다가 너무 놀라서 아!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얼굴에 확 갖다 대버렸어요. 그 순간 제 품에 고이 안겨있던 팝콘들이 날아올랐어요. 그만 옆에 있던 남자에게 팝콘을 확 다 부어버린 거예요. 반도 넘게 남아있던 팝콘을 부었으니 양도 상당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막 털어드렸어요.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어떡해요 를 외치면서 팝콘을 대충 털어드리고 영화를 보는데 옆에 있던 남자분 자기 몸에 붙은 팝콘을 떼내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 어? 이거 먹을래? 그 순간 쪽팔리던 건 다 사라지고 너무 웃겨서 혼자서 웃음을 꾹 참고 영화를 봤어요. 조용해요. 예. 성함이 성함이 되네요. 성함이요. 예. 예. 영화에서 깜짝깜짝 놀란대잖아요. 친구들이 그래. 조용해. 조용해. 조용. 귀엽습니다. 아, 이름대로 갔네요. 네. 김재영 씨입니다. 때는 21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군대 가기 시작하던 시절. 제 친구 C군 군대에 가기 위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를 기다리며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군이 제게 찾아와서 기발한 놀거리를 생각났다면서 같이 놀자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야 단란주점 그 스크린 진짜 크고 화질도 좋잖아. 스테레오도 음질도 빵빵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가게 쉬니까 네가 에로 영화 빌려와. 거기서 영화관으로 보는 기분으로 달라지면서 영화를 죽어야지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해서 월요일 밤 9시경에 비디오 대여점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에로 영화 박하사랑과 탈출소녀 신창순 탈출소녀 신창순을 위해서 친구 가게로 갔습니다. 과연 그 대형 화면과 그 엄청난 스테레오 음질은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인공 박하사와 여주인공 박하사 박하사랑 박하사탕 말고 주인공 박하사와 여주인공의 혼신의 연기가 가슴속 깊이 들어와 소리치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름에 들려는 거친 목소리 거기 어, 땡땡 달아주셔 맞죠? 여기 임동파출소인데요. 거기서 지금 애로영화 보고 있죠? 당장 꺼요! 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저 단란주점에서 에로영화 보면 불법으로 걸리나요? 예? 단란주점에서 에로영화 보면 불법으로 걸려요? 경찰이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 단란주점 입구 외부 화면 껐어 안 껐어? 당황해서 이쪽으로 뛰어가보니 인도에는 아저씨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수십 명이 위로 고개를 두고 우와! 우와!
감탄까지 연발하며 에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친구는 경범죄 위반으로 출동한 경찰차에 혼자 타고가 굳이 안에서 숨어있는 저에게 밖으로 큰 소리로 절 불러내서 저까지 끄집어 가서 풍기물론 조장이라는 이상한 죄명으로 벌금 3만 원과 6만 원 딱지를 끊고 집으로 귀가 도치되었습니다. 야. 이거 월드컵 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자,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준 씨인데요. 조회수는 12건이고요. 아무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네. 암울한 현실이네요. 네네. 정말 추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조회수보다 추천수가 올라갈 날이 올까요?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럴 일은 없나요? 네, 조회를 해야 추천할 수 있어요. 아, 이미 추천을 하고 조회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 그런 거군요. 인터넷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아, 동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동타. 동파. 나올 수 있죠. 예. 동률은 나올 수 있죠. 저희 고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다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고모 얘기가 웬만하면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고모님은 워낙에 콧소리가 심하세요. 가끔 고모 댁에 전화를 드리면 다방에서 전화 받던 습관대로 빵빵한 콧소리로 네, 유진 다방입니다 하는 실수를 하곤 하셨죠. 그다방 망했겠다. 예? 아니요, 아니요. 아, 내용을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요. 임종 순간에도 정말 많이 울고 발인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울고 식구들이 다들 울고 있었어요. 엄청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저희 고모님도 무척 슬프셨는지 할아버지께 좋은 곳 가셔서 쉬시라고 또 흐느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빵빵한 콧소리로 또 오세요. 너무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어서 허벅지를 꽉 꼬집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술이 취하셨나? 재밌네요. 네. 아니,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좋은 데 가세요. 그거를 네. 또 오세요. 이런 거지. 신진아 씨? 저는 경기도에 사는 27살 먹은 아가씨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해가 바뀌고 고3들이 청년회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새내기 수련회를 떠났죠. 저도 무려 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사건은 찬양 시간에 일어났어요. 찬양 시간에는 앞쪽에 빔을 쏴서 찬양 가사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끔씩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앞쪽에 있는 큰 화면을 보며 다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각자의 마음을 결단하는 차례가 되어 찬양 한 곡을 부르게 됐죠.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그런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타이밍에 오타가 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요. 누님만 따라가니 오직 누님만. 이렇게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보다 백배 천배 애절한 사랑 고백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연하남들 누님들 공략할 때 찬양 하나 불러주세요. 누님들 다 때려올 것 같아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은 정말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흔들기에 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타가 났어요.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런데 엄청난 오타가 난 거예요.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야, 이건 오타 정도가 아닌데. 야, 이거는 오, 깜짝 놀랐겠다. 예배 시간이라 웃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냥 일화였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야, 재밌네요 이것도.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구용소 씨. 아홉 번 용서를 해야 되는 분이네요. 네네. 벌써 이름부터 재밌지 않습니까? 구봉선 선생님하고 좀 가까운 분이세요. 일단 이름만 듣고도 한 3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렇죠. 구용서. 이게 이제 말이죠. 조회수는 더 웃깁니다. 18건. 이게 굉장히 옹골찬 사연이에요. 네? 네? 전부 구의 배수관에 구의 배수로요. 구용서 씨. 추천이 없습니다. 아, 구용서 씨. 네. 이 사연은 재미가 없어도 용서가 되는 사연입니다. 네. 용서 씨 사연이니까요. 네. 자, 충청도의 아주 짧아요. 네. 8줄이네요.
충청도에 있는 어느 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던 중 조그마한 학교에서 농구를 하는 몇몇의 학생들을 구경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을 주고받던 학생들이 나름대로 약속된 플레이가 성공을 하면 보습 나이스 굿 오케이 굿 플레이 좋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도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거요. 귀여운 마 야 귀여워 그거요 그거요 이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거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이파이브 하면서 귀여운 마 끝났습니다. 네. 재밌네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네. 자, 김수경 씨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는 12건이고요. 예상하시던 대로 추천은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불안합니다. 몇 년 전 한강 유람선에 있는 바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시간에 1차선 굴다리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한강 그 유람선 가는 길에 네네 네. 굴다리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네. 좁아갖고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죠. 그렇죠. 잠어지고 거기 그렇죠. 네. 거기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다 나오면은 또 이쪽이 가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거기 참 너무 비좁고 그렇게 해놨어 그래. 그러니까요. 거기예요. 거기예요 지금.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앞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딱 붙어 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어허. 여긴 분명 1차선인데 말이죠. 맞닥뜨렸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벽에 딱 붙어서 양쪽 차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1차선 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양쪽 차들도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나중에 들어온 승용차에서 운전석 쪽 창문이 쓰륵 내려지면서 운전하시는 분의 머리가 슉 나오더니 마주 보고 있는 다른 승용차를 향해 소리치는 거였어요. 저 우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반대편 운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럽시다. 저를 가운데 두고 양쪽 운전자분은 아, 창문 밖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가위바위보 본인이 아니요 둘이 에이, 가운데 계시고 이분은 네. 양쪽에 이제 운전자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신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셨습니다. 하하 제가 졌네요 하면서 후진하시더라고요. 야, 재밌다.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네. 막 속이고 그러면 얼마나 웃겼을까요? 어떻게 나 주먹 낼 거야. 그리고 보내고 막. 아 이거 이런 경우 많은데 골목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 아 이 좋네요. 앞으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뒷차들이 많으면 이게 불미 안 되죠. 앞 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야? 그 대표죠. 그럼 뒷차에 내려서 얘기해야지. 제가 가위바위보로 이기면요, 제가 대표를 할 겁니다. 다 승인을 받아야지. 이 중에 가위바위보 잘하시는 분, 그 줄 서 사람 있나? 골라서 나 오늘 사연 중에 제일 웃겨 이게. 재밌네요. 자 우리 김주리 작가가 네. 제가 뭐 다른 건 재밌을 것 같아. 제목만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재밌다 그러는 겁니다. 네.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감을 믿어. 우리 김주리 작가님이요. 네. 이름부터 괜찮습니다. 지일화. 지일화 씨. 지일화. 메모리로 네. 분위기를 일으켰던 우리 김주리 작가. 지일화. 메모리. 자 고3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 엽기가 유행했어요. 가래침 끝에. 가래침 길게 늘어뜨려서 다시 구입하기. 제 친구 중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침쇼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데. 트림 계속하기. 지금 중국에 있는데 나왔어요. 방귀 콤보로 끼기 등등. 이런 엽기들이 판을 치고 있던 시절이었죠. 더럽긴 하지만 저도 항상 머릿속엔 언젠가라도 타이틀 하나 따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 녀석이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집주인이 손님에게 넘겨주는 예의 손님에게 넘겨주는 게 예의인데 이 녀석 버릇없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달라고 옆에 앉아서 계속 졸랐죠. 그 친구는 작업 걸고 있는 여자애가 있다면서 채팅 조금만 하다가 준다고 했어요. 심심한 저는 집을 둘러보다가 무심코 코를 팠는데 왕건이가 잡힌 거예요. 왕건이가 잡힌 거예요. 심심한데 잘 됐다 싶어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컸어요. 소관이 그 녀석 때문에 꽉 막혔어요.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킁! 과 함께 봤어요. 그 딱지는 떨어지면서 제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붙었어요. 꺄! 소름이 돋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코딱지가 손가락만 한 게 아니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거였어요. 오! 야, 그게 뭐야? 어우. 손가락 한 마디. 순간 마개인데 마개. 엽기 타이틀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다. 근데 이걸 학교 가서 이야기하면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컸어요. 그때 제 옆엔 증인이 있었습니다. 전 친구를 부르면서 손가락을 내밀었죠. 야 진짜 웃겨. 봐봐. 하지만 친구는 채팅에 정신이 없고 저를 귀찮아했어요. 아 좀 기다려봐. 좀만 하다가 줄게. 끝나. 기다려봐. 그래도 아랑곳하고 저는 야 대박 봐봐 대박이야 진짜 봐봐 진짜 웃겨. 결국 그 친구는 오만상을 지으며 쳐다봤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씨 뭔데 반지 샀냐? 반지 알만한 거야 이게. 그 후로 제 코평수는 32평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아니 손가락 마디만 하면요. 그렇죠. 라인 마가도 되겠는데요. 그건 그렇죠. 코르크 마개. 예, 사이즈가 엄청난데요. 거기다 와인 그 막아놓으면 숙성이 제대로 되겠네요. 와인. 근데 약간 끝에 쪽이 색깔이 있었나 봐요. 반지처럼 보인 거 보니까요. 그렇지, 약간 자주 색깔이. 그렇죠. 이게 투명하진 않았어요. 자수정 분위기? 투명하거나 이게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은 이상현 씨께서 보내셨군요. 조회수 24건, 추천수 3건. 제목이 계세요? 네. 이 사연은 제 직장 동료가 겪은 실화입니다. 저희는 AS 쪽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요. 하루는 동료가 어느 시골집에 고장 수리차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장 수리차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고장 수리를 하려고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못 알아듣을 것 같아서.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네, 친절. 고장 수리차 방문을 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니까 안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하러 왔는데요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 동안 대문은 열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 계세요? 하니 다시 안에서 네 하고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대답만 하고? 네. 그래서 속으로 아, 난 장난치나. 아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담넘으로 집안을 보면서 계세요! 하는데 보니까 안에서 헛간에 묵혀있던 제 염소가 매 이게 내를 들렸구나. 아이고 집안엔 염소밖에 없었습니다. 계세요! 아 뭐야 대답만 하고 문을 안 열어줘. 재밌다. 아 계시냐고요? 네. 재밌다. 아이고. 아 재밌네 이거. 아, 짧은데 재밌다. 너무 웃겨. 계세요? 네. 아 뭐 하는 거야? 그 염소는 왜 대답을 했을까요? 이 염소가 재밌는 점. 자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사연이 좋습니다. 9만원 스타트 좋아요. 배정훈 씨입니다. 조회수 55건에 추천수 4건. 제 친한 선배가 겪었던 일입니다. 모두 선배와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본인 일은 없어. 저희 과의 농구 동아리라는 다른 어떤 동아리보다 술도 많이 마시기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농구 동아리가 술을 많이 마신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그 동아리 술자리가 있었고 술을 무지하게 마시고 있었죠. 몇 명은 실려나가고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때 그 선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근방의 술집과 거리를 다 뒤져봐도 핸드폰도 연락도 되지 않아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던 그때 그 선배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 듣는 아저씨의 목소리. 그 아저씨께서도 상당히 당황하신 듯 위치를 설명해 주시며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다행히 멀리는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취한 선배가 글쎄 그 아저씨 SUV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선배는 그 차가 기숙사 2층 침대인 줄 알고 차에 달린 사다리를 올라타고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어 이해가 된다. 그 차 옆에는 선배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깨우는 사람들에게 왜 기숙사까지 와서 데려가냐고 짜증을 왜 기숙사까지 와서 난리래. 그날 이후 그 선배 행각은 저희과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재밌네 이거. 아 이거 충분히 뭐 그럴싸한 얘기인데 네. 이게 뭐 사다리도 사다리지만 네. 딱 올라가면 위에 그 네. 난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붕에 떨어지지도 않아 웬만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딱딱했을 텐데요. 어쨌든 만취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 차가 운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서 있던 자리면 따뜻하죠. 그렇죠.
자, 신창우 씨가 글을 쓰셨군요. 무려 조회수가 234회입니다. 날라리 똥다리 뽕뽕. 게다가 추천수도 13건이네요. 추천수가 10건이 넘어가는 거면 아주 놀라운 오랜만이네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재미난 일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돈을 찾으려고 출금 전표에 금액을 적으셨는데요. 10원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노인분께서 잘못 적으신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금액 잘못 적으셨어요. 얼마 찾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10만 원. 참고로 10만 원 출금 시 전표의 금액란에는 10만 원 정이라고 적어야 완벽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글씨도 잘 모르시고 귀찮아하셔서 꼭 써야 하는 부분만 적도록 안내를 합니다. 할아버지, 만자가 빠졌으니까 다시 써주세요. 그래요. 근데 1분 후 할아버지께서 내미신 전표에는 이렇게 써있더군요. 1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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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만 줘. 10원만 찾을 겨. 10원만. 예. 이거 진짜 재밌어. 조합에 따라 많이 틀려지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조합이네요. 그렇죠. 만 1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 10원 재미가 없죠. 예, 10원만. 10원만이 제일 재밌습니다. 10원만이 최고입니다. 예, 원10만 그것도 재미없고요. 재미없죠. 예. 10원만이. 10원만. 야. 이은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요. 때는 바야흐로 7년 전쯤. 조회수가 271건. 추천수 11건. 이야. 7년 전에요. 아니야. 지금이요. 남친과 데이트를 할 때 거의 남친 동네 흑석동에서 많이 만났어요. 지금까지 7년 정도를 흑석동에서 만나다 보니 웬만한 술집을 꽤 들었어요. 대학교 주변이라 그런지 각양각색의 술집이 많지만 그중에 생각나는 술집 중 동동주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파전과 동동주, 적절한 조명, 그리고 노래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김광석의 앨범이 나오더라고요. 분위기와 김광석의 노래는 파전의 동동주의 세트처럼 아주 적절하며 훌륭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후 가도 맨날 김광석의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주인이 김광석을 정말 엄청 좋아하거나 아니면 김광석 친지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인가 하고요. 저는 가면 갈수록 궁금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알바생에게 물었죠. 아, 왜 여기는 항상 김광석 노래만 나와요? 네?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알바생 하는 말. 이 CD 플레이어가요. 김광석 CD를 먹어버렸어요. 안 빠지는구나. 안 빠져. 와, 몇 년간. 몇 년간 먹어버린 거야. 그걸 좀 CD 플레이어를 바꾸지. 와. 네. 근데 이거 계속 그렇게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야, 대단하다. 먹고서 안 나오면은 네, 갈았을 텐데. 뭐 AS를 받든가. 계속 나오니까 소리는 주인이 나니까. 똥꼬집이네. 야, 대단하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예, 그렇게 하세요. 왜요? 댓글 안 해드릴까 서운하세요? 너 같으면 안 서운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댓글 해드릴 걸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어? 두 번째 사연. 자, 이성환 씨입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이라 그런지 엉덩이가 종기가 났어요. 이거 열나 짜증나는데 엉덩이 종기라면. 그런데 종기가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겁니다. 호두알 정도의 크기로. 와, 이건 종기가 아니네. 이거는 종양이네. 어? 종양 수준이다. 아, 진짜 크다. 호두알 정도면. 와. 땡땡 부어 올라가지고 닿기만 해도 살짝 따도 아픈 겁니다. 도저히 어우.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엉덩이 종기를 보여줬더만 어허, 이거 지금 와 이거 와 이거 저 지금 수술해야겠습니다. 오 하는 겁니다. 수술이야? 하고 놀라자 아 뭐 간단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아 이거 간이 침대에 누우시더라고 하더군요. 아 이거 종기를 짜야 되는데 마취라면 그 상처가 잘 안 아프니까 아 이거 참. 아, 앞으로도 좀 참으셔야겠습니다. 제 의사 선생님이 난감해요. 하고 네? 생사를 째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엉덩이를 까고 눈물을 찡끌찡끌 흘리면서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 들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 이제 결혼하셨어요? 네. 아 그럼 그 와이프한테 그거 있죠? 아 이거 참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술 걸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해갖고 거기다 붙여놓는 거야? 내일은 상체에 그걸 붙이세요. 날개 달린 걸로. 솔리피앙 솔리피앙. 네? 네? 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기에 그거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어요. 그거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달라고 했더니 깔깔 웃으면서 날개 달린 걸 내줄까? 하면서 놀리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면서 그걸 붙이려고 했더만 저는 사각 속옷을 입어서 주로 입어서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사각 속옷은 헐렁한 관계로 이 두 페이지네. 고정이 안 되는 터라 그냥 반창고로 고정을 시키고 출근을 했죠. 문제는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보세요였습니다. 아프던 곳이 안 아프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즐겁게 일하는데 그날따라 보고 할 것도 많고 바쁘더군요. 알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 이것이 바지 속에서 마찰을 일으켰는지 제 뒤에서 김대리가 그러더군요. 과장님 바지 끝에 뭐가 붙어 있는데요? 하면서 아이 칠칠 맞게 제가 떼드릴게요 하더만 바지 끝단에 나온 것도 쑥 빼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대리 표정이 굳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 김대리 그거 쳐다보는 순간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침에 붙인 그거였습니다. 날개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더라 약간의 피가 묻어있고 저는 김대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려는데 벌써 돌아서 저만 치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를 여자로 보는 건지 이상한 놈 보듯이 슬슬 피합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회사에서 변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그냥 엉덩이에 종기가 난 것뿐인데 의사 선생님 억울해요. 야 10만원 저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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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아 씨인데요. 조회수는 63건이고요. 추천은 한 분이 하셨습니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얼마 전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 차를 타고 집에 오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 서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줬겠죠?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문이 덜컹 하고 잠기더랍니다. 어허허. 친구는 잠깐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머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차 문은 잠그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은큼하시네? 약간 장난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자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아 예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저절로 차 문이 잠겨요. 순간 뜨끔한 제 친구 발끈하면서 그랬답니다. 저 60km 안 넘거든요. 야, 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재밌다. 재밌네요. 대본 예, 사람이죠. 예. 60km 사건. 예. 여자 참 여자분 참 58kg예요. 강소윤 씨입니다. 조회수가 31건이고요. 본 사건은 5년 전 어느 지하철에 있던 실제 상황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인천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 길 오전 내내 서서 일했던 제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새끼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동서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 타자마자 어떻게든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제일 없는 맨 앞칸에 탔는데 물론 다른 칸보다 사람의 수는 확인이 적었지만 역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내리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보고 있던 책을 덮는다거나 가방을 추스린다거나 신문을 접는다든가 하는 사람들 앞을 메뚜기처럼 기웃기웃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자 메뚜기가 기웃기웃하나요? 팔짝팔짝 하는데요. 아. 몇 정거장을 지나자 자고 있던 여학생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정거장을 확인하더라고요. 그것은 거의 99% 확실한 증조였죠. 저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러나 빠른 속력으로 그 학생 앞에 섰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여학생은 일어났고 제가 앉으려는 찰나 제가 탄 전동차 칸의 맨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중년의 남성이 저를 향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 아저씨
이런 곳에서 새치기함 쓰나? 저기 가방 든 청년, 어? 이제 청년 차례니까 청년 어디 앉아. 정의회사도. 그게 뭐 차례가 어딨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철에 차례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뚱한 표정으로 있는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전부 다. 물론 그 자리엔 아저씨의 지시대로 가방을 든 청년이 앉았고요. 저는 마음이 상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리를 놨고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찰나 다시 아가씨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른 카를 옮겨. 저기 서 계신 저 아주머니 일로 앉아야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아저씨 말을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카리스마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분위기 때문인지 어느새 저도 빨리 제 차례가 되어 그 자식이 저를 호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게 되는구나. 드디어 대화역까지 왔어요. 그 아저씨. 거기 청바지 입은 아가씨. 아까 그 3시간 하던 아가씨. 저쪽 빈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저를 호명해 주시는데 어찌나 고맙든지 자리에 앉으면서 계산대로 가면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째, 탄 순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며 둘째,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 왜 우리들은 그 아저씨 명령에 따랐던 것일까. 지금 생각해도 그 아저씨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인천행 열차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독특한 입니다. 이분 진짜 독특하다. 제 생각에는 그분은 끝까지 안 내릴 것 같아요. 네. 그게 뭔가 인생의 낙으로 삼으시는 분은 이런 분들 뭐 지하철 첫 번째 간 꼰대들이죠. 거기 아저씨 다음번에 앉아. 아가씨 앉아. 이 아저씨가 먼저 탔잖아. 웃기다. 그 약간 반장 노릇하신 거죠. 그 1차의 반장. 이 사람은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지. 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저 모든 구간에 계속 아니 이 사람이 그 짐칸 위에 누워 있으면 좋겠다. 누워가지고 아저씨 아저씨가 앉아. 다음번 아가씨 술 머리 내밀고. 그 차례를 어떻게 다 기억. 근데 차례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카리스마 때문에 눌려가지고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짓눌린 거다. 재밌네요. 무섭다. 아, 지하철에 고기 냄새 막 풍기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아, 그 학생 그 냄새는 옆 카레로 가. 그거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야, 재밌네요. 야, 거기 잡상인 3분만 팔어. 다음 들어와. 다음 상인 들어와. 한꺼번에 두 명이 팔지 마. 3분만 팔어. 헷갈려. 3분만 팔고 세 명 이상 팔지 마. 나 화난다. 어이 칫솔 파는 사람 어제보다 비싸. 와 이거. 이분은 지금 계속 그게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그의 말에 따랐을까. 그렇죠. 막상 따르고 나서 억울했나 봐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생각할수록 재밌다. 이거 코미디 해야 되겠다. 기관장 호진. 근데 이 자리를 탐내는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세력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게 좀 네. 오래 가다가 네. 어디선가에서 바람처럼 또 이 자리를 노리는 분이 나타나요. 더 센 꼰대가 오죠. 예. 네. 그래가지고 힘들어져요. 이분은 그렇죠. 그러면 첫 차를 늘 타겠다. 첫 차를. 아 웃긴다. 이분보다 먼저 타 있는 사람이. 아니 여기 사는 거죠. 계속 순환하는 거야. 네. 그 기관사 뭐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같이 타갖고 이제 이렇게 되면 기관사들도 친해집니다. 네, 친해져요. 다 알죠. 그렇죠. 뭐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리해주잖아요. 정리해주니까. 좋죠. 성추행범. 아 여기는 진짜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겠네. 성추행범. 이리 와 나 만져. 갑자기 느낌이 확 갑자기 섬찟하네요. 이현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동네 닭집 아줌마는 사람 말 끊는데 왕입니다. 아 짜증나지. 네 이런 분들 계시죠. 완전 짜증나죠. 네. 상대가 하는 말을 듣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그냥 말을 끊고 해버리는데 많아요 이런 사람들. 네.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는 말을 이어가서 그 대화의 맥을 끊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오늘 아들이 유치원에 다녀왔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럽니다. 유치원 옆에 땅 사면 비싼가? 느낌 확 왔어. 어떤 거지? 바로 느낌. 이거는 와, 짜고 오네요. 전혀 다른 주제로 그냥 방향을 유턴을 시키네. 이렇게 사람을 그냥 싹 와, 보내버리네. 방향을 유턴을 시켜, 유턴. 이런 분들 또 목소리도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말하죠. 유치원 옆이라고 땅이 비싸겠어? 그러면 이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긴 요즘에 대파 가격이 많이 비싸지긴 했어. 또 제가 요즘 뱃살이 너무 괜찮네요.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살을 빼야 될까 봐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줌마 목살 먹어봤어. 목살. 목살이 맛있어. 같은 거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말꼬리 개그인데요. 괜찮나요 이거? 네. 이거 말꼬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내용에서 상뚱맞은 주제가 비슷한 거에서 비슷해요, 약간 틀어버리네. 그래서 뱃살 말을 하는데 목살이 왜 나와요? 하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말을 했더니 닭집 아줌마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가씨 봤는데 살결이 아주 하얀이 이쁘더라고. 닭집 아줌마라는 게 너무 웃겨. 닭집 아줌마. 닭집 아줌마랑 말하다 보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마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정말 별난 닭집 아줌마 아닌가요? 닭집 아줌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아, 이 개그 이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나셔서 그치.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살아온 그 여정에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애가 유치원 땅 비싼가? 상상을 초월한 쪽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뱃살 나왔다는데 예. 목살이 얼마나 와, 목살 맛있다. 자기 세계가 강하신 거예요. 예.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들으면서 그 거기 얘기에 비슷한 다른 생각이 확 나시나 봐요. 예. 그리고 닭집 아줌마.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대답도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중요한 주장만 하면 그만이야. 자기 할 말 하면 되는 거야. 끝. 어유 이분 전성길 씨입니다. 전성길 조회수 길 씨요 길 아, 전성길 전성길 씨. 조회수 32건 추천 4건. 먼저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53세. 오. D 건설에서 중년 간부로 재직 중. 험상 궂은 얼굴에 우람한 체격. 좌측 눈가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음. 조폭 두목 같은 인상.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침. 친구 아버지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 얘기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험악한 분 같지만 이분 평소 성격은 무척이나 소심하고 잘 삐치시고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겁이 많습니다. 왼쪽 눈가의 칼자국도 사실은 집에 도배하다가 다친 겁니다. 그런 아버님이 작년 8월에 겪은 일입니다. 야근을 마치고 평소대로 직접 운전을 해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 폭주족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아버님 차를 둘러쌌습니다. 쇠파이프와 신호봉으로 아버님 차 앞 옆유리를 두드리며 어허. 창문을 열라는 손짓을 하는데 아버님은 너무 겁이 나서 차를 멈췄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죠. 속으로는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말이 혼나고 말았습니다. 가자. 뭐야 이게 왜 갑자기 가자가 나와? 왜 갑자기? 몰라요. 가자가 왜 나왔어요? 가자가 왜 폭주족들은 한참을 아버님을 한참을 바라보고 자기네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죽은 거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고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운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더니 따르겠습니다. 형님 그러더니, 이렇게 된 거네. 그러더니 모두들 야! 막 다른 폭주족들이 가자 따르겠습니다. 야! 야 가자! 야! 라고 크게 외치더니 아버님을 향해 일제히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따르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아버님은 너무 어리둥절하고 겁도 나셔서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몰았답니다. 그러자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그 뒤를 따르며 클락시를 눌러대고 화를 내기 빠바바바 와! 아당 아당 아당당 따라! 결국 경찰에 걸려 폭주족들과 함께 연행이 된 아버님. 이거 대박이네. 어머니와 딸들이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보니 운전하는 동안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고 온통 옷은 땀으로 젖어있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더랍니다. 그 모습으로 식구를 보자마자 아버님은 우시면서 여보 사랑해. 아버님은 그 후로 운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박이다 터졌네 대박. 이거. 야, 진짜 갑자기 재밌다. 폭주적 주먹으로 오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물을 열면서 가자 이거 왜 했을까요? 그걸 또 들은 친구들은 저기니까 수군대기 시작하더니 따르겠습니다. 아니 저 앞에 이렇게 승용차 가고 뒤에 이렇게 오토바이 수십 대가 따라가는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됐어요. 네, 네. 어디 보통,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보통 원래 폭주족들이 오면 네.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0대 뒤를 쫙 따라갔으니 장관이었겠네. 컨보이 하면서요. 안에서는 울고요. 조졌어요 조졌어. 안에서는 울고 여보 사랑해. 운전은 안 하고요. 자, 장원 씨 하나 읽어주시죠. 예. 위규철 씨가 주신 사연입니다. 해병복만 입는 우리 아버지, 해병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대한민국 해병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평상시 복장 항상 해병 군복이십니다. 약수터 갈 때도 군복,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도 군복, 아는 분들 경제사 갈 때도 군복. 김은국이다. 예. 해외여행 갈 때도 군복 입고 가시는 아버님 장롱 속에 장롱 속에 각종 해병 군복 20벌쯤 꽉 차 있습니다. 정말 해병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해병대 작전 내용 및 훈련 일과 해병 군가까지 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군대 면제십니다.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안 간 분들이 많고요. 제 후배들도 보면은 이렇게 짧게 갔다 오신 후배들이 네. 주로 밀리터리 좋아하고 네. 서바이벌 게임 하러 다니고 군복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젊은 시절 해병대 앞에서 조그만하게 해병들의 군복에 마크나 명찰 등을 오바로크 쳐주시는 오바로크 군복센터. 네, 오바로크 하셨어요. 영향이 크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 영향 때문인지 해병대에 가게 됐고 본인은 면제시면서 해병대 배치받아 첫 휴가 나온 날 아버지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입고 나온 그 군복 내 거랑 좀 바꾸면 안 되겠나? 아버지가 제가 상병 때 부대에 면회 오셨는데 유병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버지가 면회 오실 때 입고 오신 군복에 장성급 계급 중장비급 별이 뜬 거예요. 별이 떠서 난리가 위병소에서. 예. 난리가지. 예. 아, 우리 아버지 내년에 장갑 차 타고 안 들어오시고 혼자 걸어서 이렇게 보따리 하나 들고 아니, 승용차 타고 왔을 거야 아마. 오빠지 때가 장갑 타고 별이 혼자 운전해 갖고. 이 위병소에 계신 헌병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오. 별이 중장이 오시니까. 자, 내년에 칠순 잔치신데 그때도 한복 대신 별 세 개 달린 그 해병 군복 입으신다고 하십니다. 아, 네. 별 세 개요? 그럼 총사령관 아니에요? 해병대 총사령관. 네, 해병대도 총사령관이 쓰리스타거든요. 네. 네. 그럼 제일 높은 건가요? 네, 최고 높은 거죠. 아. 깜짝 놀라니. 본인 오바라크 치던 분이 본인은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병대에서 1등이라 이거지. 야, 근데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상훈 씨께서 보내셨어요. 아, 이마리오 본명이랑 똑같네요. 올해 6살 땐 저희 조카는 정말 울음이 즐깁니다. 자주 울지는 않는데 한 번 울음이 터졌다면 기본 2-3시간이. 와. 옛날 어릴 때 우리 여동생이 그랬어요. 와. 울음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 체력 안배를 위해서인지 울음소리가 아주 성이 없어요. 아, 앵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구슬프게 네 박자 운에 맞춰 옵니다. 네 번 울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울면서 참견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를 들면 엄마한테 혼나고 마루에서 두 발 뻗고 울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찾고 계시면 징징 울면서 그럽니다. 할아버지 뭐 찾는데? 할아버지 항정 찾는다. 아, 이게 어디 간다? 아까 문갑이에 있던데. 그래? 아, 이런 거 없던데. 내가 찾아줄까?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방 안을 뒤져서 할아버지 안경을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2시간을 더 울어요 거기서. 며칠 전에는 막내 동생이 여자친구 사진을 가져와서 식구들끼리 돌려보고 있는데 조카가 울다가 벌떡 일어나 우리 쪽으로 오더니 나
좀 보자. 이쁜데 좀 뚱뚱하네. 가족들이 배꼽을 잡았었죠. 어때요 우리 조카 캐릭터 킹 될 만한가요? 몇 살짜리래요? 몇 살? 예, 6살.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가족들 신경 안 쓰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던졌죠. 저게 이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분히 뭐 그런 겁니다. 네, 한규람 씨입니다. 군대 시절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화가 나면 흥분을 아주 잘하시는 유명한 탄약관님이 계셨습니다. 준이었고요. 오늘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계속 연결되네요. 하루는 탄약관님께서 탄약관님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급부대 병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탄약관님이 아니 그러니까 니네 중대 인원이 몇 명이고 소총은 몇 자루씩 갖고 있냐고. 약간은 답답해하시는 말투였습니다. 약 5초 후에 아니 니네 인원이랑 소총수를 불러달라고. 5초 후에 아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도 뭐 니 고참이랑 통화해보라고. 아마 어리버리한 이등병이 자기인 모르니까 고참을 바꿔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화가 제대로 난 탄약관님은 야! 야 너 이름이 몇 살이야? 예, 화가 나면 문법 어법이 틀리는 그런 분이래요. 또 한 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식당이 아주 작은 편이라 간부와 종종 옆자리에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병사들이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탄약관님이 옆에서 식사하고 계신지 몰랐나 봅니다. 병사 1. 야! 아까 그 화장실에 똥사가 물 안 내렸더라? 김일명! 네가 똥사가 물 안 내렸냐? 아 아닙니다 박병장님. 그럼 누가 똥사가 물 안 내렸는지 아냐? 야 진짜 냄새 작살이던데. 그때 식판을 탁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탄약관님이 110일은 눈 우렁창 목소리로 야! 누가 똥 먹는데 밥 얘기야! 재미난 분이네요. 네. 누가 똥 먹는데 밥 얘기야. 오늘은 다 얘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네, 응가 뭐. 네. 아, 이상하게 한번 글러가면 그쪽으로 쭉 연결돼서 가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어주는 맛이 있어. 네. 재미난 분이네요. 이분이요. 네. 탄협가님. 항상 부대는 재미난 분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탁씨. 네. 네. 읽어주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응급실에 실려간 친구가 꼭 하고 싶었던 말. 제목이 참 길죠. 근데 조회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소준영 씨가 보내주셨고요. 인생을 제대로 즐기면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뛰어난 패션 감각에 맞게 수십 벌의 옷을 가지고 있고 옷을 한 벌 살 때마다 번뇌하며 힘들게 고른 만큼 옷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부딪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이구 큰일 나죠.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눈을 감은 채 의식은 돌아올 줄 몰랐고 저희들은 걱정을 하면서 옆을 지키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친구가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뭔가 힘겹게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들리세요? 예? 예? 하면서 연신 말을 걸었고 바짝 마른 입술을 힘겹게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고요. 묘한 정적마저 감도는 가운데 친구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저기 어째지 마요. 어째지 마요. 어째지 마요. 야.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옷을 가위로 잘라내느라 하자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그러니까 의식이 의지로. 돌아온 거야. 옷을 찢으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시네. 네. 초인적인 의지로 의식을 되찾고 선생님의 손을 꼭 잡은 거죠. 옷이 주인을 살린 건지 주인이 옷을 살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친구 대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옷 깨지 않고 이렇게 벗어 갖고 이렇게 낚였네. 잠깐만요. 아파. 그러니까 째잖아. 아, 째지 마시고요. 피 묻지 않게 해주세요. 자 수술 전에 드라이클리닝 해주세요. 아! 이렇게 아, 그래도 네. 제 생각에는 옷이 주인을 구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큰 정신력. 예, 네, 정신력으로 옷을 찢으려고 그러니까 딱 정신이 드는. 그러게요. 보통 왜 그런 거 할 때 왜 가까운 뭐 친척분이나 친지분들 뭐 어머님 이런 분 불러와서 옆에서 말 시키고 그러잖아요. 정신 돌아오라고. 예, 예. 옷이 그 옆에서 그분 다치면 옷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어머 옷에 뭐 묻었냐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겠네요. 에러.